안녕하세요. 뉴욕캐다리쌤입니다. 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몇 분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다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오늘은 그 영주권과 시민권의 다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하면 미국 영주권을 하면 미국의 permanent resident,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permanent resident의 말을 green card라고 한 이유는 예전에 오래전에는 green card, 그러니까 영주권이 green color였기 때문에 green card라는 명칭으로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의 영주권은 색깔이 ivory color죠. 그리고 영주권인 경우에는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갱신이라는 제도가 없었지만 지금은 영주권이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고요.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해외 체류에 1년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영주권자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해외여행이 자유롭다. 해외여행은 뭐 일반 비자,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비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시는 분들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죠. 네,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인 분들은 조금 더 입국 심사의 까다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요.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는 3년이 지난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어느 곳에서든지 거주가 가능하고 사업, 취업, 그 다음에 학업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권으로 넘어가서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죠.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바로 받게 되는 시민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으신 다음에 시민권을 받으시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시민권의 혜택으로는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나 5년이 지난 다음에 지나신 다음에 서류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지문과 사진을 찍고 시민권 시험을 보시게 되죠. 정해진 날짜에 시민권 시험을 보시고 인터뷰를 통과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대략 지나시면 시민권을 받게 되십니다. 시민권을 받으시게 되면 법적으로 합법적인 미국 시민이 되시는 거고요. 또한 최근에 한국 정부에서의 법이 개정화가 되면서 복수국적으로의 신청도 가능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수국적의 신청은 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따라서 복수국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 시민권을 포기를 하셔야 되죠. 시민권이 이제 시민권자가 되시게 되면 합법적으로 미국의 의무와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시고 받으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영주권과 시민권. 그러면 영주권과 시민권에 있어서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영주권과 시민권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함축을 한다면 크게 세 가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시민권자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영주권자는 바로 추방 조치가 되지만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법에 어떤 판결을 받게 되죠. 영주권자는 본국으로 추방이 되고 다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미국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시민권자인 경우는 미국 내에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죠. 시민권자는 미국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선거권은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고요. 피선거권인 경우는 내가 정치를 참여하고 싶다, 내가 정치인으로서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정치에 정치인으로서 출마를 할 수 있는 자격권이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그런 게 없죠. 두 번째로는 전쟁 시에 시민권자는 징집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쟁이 본국에서 일어날 일이 뭐 사실
극히 미약하지만 일단은 법적으로는 전쟁이 발발했을 시 전쟁에 징집을 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권자는 배심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타운이나 관할 지역에서 배심원으로 참가를 하고 날짜를 정해주는 레러를 받았을 때 꼭 참여를 해야지만 되는 의무사항이 있죠. 하지만 영주권은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복수국적자의 허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박탈을 당하게 되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90일 이상 머무르시게 되면은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비자를 신청하셔야지만 되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미국 시민권자가 복수국적자가 아닌 경우에 한국 내에서 거주를 90일 이내에 하시다가 어떠한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에는 미국의 대사관에, 한국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에 가셔서 신변 보호 요청이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시는 요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민권이 아니시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어떤 큰 곤란을 겪으셨더라도 큰 곤란에 대한 혜택이나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을 찾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자를 허용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루어 드리겠지만 한국의 복수국적자의 조건 무엇이 있을까요? 만 20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여성인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그래서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수국적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 이민자, 또 복수국적 대상에서 포함이 되시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인, 네 번째로는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복수국적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영주권자의 혜택, 권리, 그 다음에 시민권자의 혜택, 권리, 그리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는 크게 분류를 하자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추방을 당하고 다시는 미국에 못 들어오느냐, 두 번째로는 내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선거권에 대해서 동등하게 내가 혜택을 받고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정치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배심원으로 참가를 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전쟁에 발발을 했을 때 징용의 대상자이냐 아니냐가 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클리어하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는 사실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다만 미국 내에서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시고 범죄를 혹시나 저지르게 되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셔야지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복지 혜택이라든지 내가 정년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한 다음에 받으시는 사회보장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대부분의 그런 어떤 그 혜택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뉴 캐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